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17페이지 우리 납세 확정이요. 납세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그래, 납세 확정.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징수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징수 방법 우리 배웠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보세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과세표준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누가 하느냐? 자, 이거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죠? 자, 그랬을 때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신고 납부. 자, 신고 납부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과세주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주체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세고지서, 국세는 납부고지서라고 하고 지방세는 납세고지서라고 하죠.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요.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과세. 자, 누가 세금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때 위에 같은 경우에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계산해서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있죠.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요.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요. 이렇게요. 자, 위에 같은 징수 방법. 납세무자 신고납부했었는데 신고납부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2차적으로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다시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계산된 산출세액에다가요.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하죠.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근데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또 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겠죠? 그 납부기한이 있었는데 세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느냐? 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습니까? 그러면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가산금이 적용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 징수로 징수세는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세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원칙 신고 납부 예외 보통 징수요. 가산세부터.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근데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보통 징수하는 일단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자, 제가 이쪽에 다시 좀 칸을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이렇게 보통 징수,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이렇게 가산금 적용되는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되는, 자,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또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제가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어떤 건지,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자, 먼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지방세와 국세에서 먹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신고 납부하느냐 그러면 취득세예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이요.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이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자, 이런 거. 그래서 오를 거 없네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가 이렇게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이런 것들.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요. 종부세,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탕에 버리고 신고납부선 들어가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선 들어가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징수요. 고지서가 발부되죠. 자,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보통징수요.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가세 하는 세금, 부가가세 하는 세금, 어떤 게 있냐. 자, 부가가세 하는 세금들, 예, 자, 한번 봅니다. 정부 부가가세 하는 세금들,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 하는 세금이요. 지방세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징수? 예, 재산세요.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재산세. 그리고 친구,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고 소방분이 소방재원의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얘가 보통징수입니다. 재산세 친구요. 보통징수.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 보통징수하는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게 있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입니다. 이렇게 원칙은 정부부가세 하는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거 시퉁해버리고 신고납부선 들어가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부가세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네들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징수의 예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 얘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요. 보통 징수나 부과세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옳을 거 없어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자 봅니다.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이 나오면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의무 구체로 확정이 된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의무 확정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품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보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요.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또 여러분 보통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돼요? 결정하는 때. 과세관청에서 과세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경세 등등이요. 여러분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데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요것만 딱 알아두시고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요. 딱 요거를 반드시 적어두시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7페이지 납세무 확정요. 다시 양가로 1번 봅니다. 납세무 확정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요. 보통징수나 부과가세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확정, 과세권자가 확정하는데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줄 짝이고요. 그 징수의 예를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셈이 어떤 거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셈이 어떤 건지 알으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가산세인데 거기 의 의무 불이행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가산세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특징을 보면 세법상 각종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제는 벌과금적 성격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세법에 해당 조세에 포함합니다. 즉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면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아까 우리가 징수 방법에서 신고납부하는 세금 그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보세요. 과세관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 가지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 그러면 납세 고지서 발부할 때 얼마 내라고 발부하느냐? 그럼 보세요.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요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얼마 내라고 보내?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고 밑줄 D급법 밑줄입니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 있죠.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가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로만 딱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세에서 맞는 말이고 지방세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관련해서도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왜냐하면 이거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미리 지금 그게 연기가 되는데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요 지방세와 국세 묶어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과 그 다음에 지방세와 국세에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 또 국세에서 징수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은요. 자, 신고납부할 때는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있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그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무신고하면 4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40%요. 자, 그냥 신고기한 내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소류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 아니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20%요. 무신고 가산세.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가산세 10%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거는 신고기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요거 납부불성실 가산세였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요거는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지방세는 0.025%인데 요게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1일 0.025%가 0.022%로 개정이 될 수 있어요. 개정하는 0.022%예요. 국세처럼
0.22%로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0.022%로 개정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0.025%인데 0.022%로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국세는요, 국세는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국세는 똑같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국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양도리 속하는다,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요. 자, 똑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입원의 정도에 따라 요거 40%, 20%, 10%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지방세랑 똑같네요.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이때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 납부할 때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신고불성실가산세 깔아놓고,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적용됩니다. 국세는 10만분의 22, 0.022%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0.022%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징수하는 세금 있죠? 보통 징수하는 경우, 즉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 납부 고지서 또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 보통 징수나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들이요. 자, 납부 고지서가 발부하는 경우에 이때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한의 미납부에 따르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금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3% 적용됩니다. 체납세액의 3%요. 우리 교재는 국세처럼 가산금이 삭제된 것으로 통합된 것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가산금, 일반가산금 3%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과상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요거 중과상금은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적용됩니다. 월별로 0.75%씩. 자,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0.75%씩. 요거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60개월. 1년 12달이죠?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근데 국세는요,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원칙적으로 정부부가세할 때, 또는 양도세 신고 납부 불성실에서 과세권자가 가산세 계산해서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앞에서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 때 가산세,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 합해서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이때요. 자, 국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아니면 종부세처럼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가세하거나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국세는요. 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렇게 적용됩니다. 하루 딱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 지방세는 이렇게 가산금이 적용되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돼요. 고지서 발부됐는데 미납부했다,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 납부지연가산세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3%예요. 이 3%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만 3% 정도예요. 종전의 지방세 가산금하고 똑같아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납부했다, 지방세는 가산금 3%,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2%로 10만분의 22, 0.022%로 납부지연가산세 정도됩니다. 요 합한 게 납부지연가산세예요. 국세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세금을 국세를 비교해 보면, 국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깔아놓고 1일 0.022%만 적용됩니다. 이 3%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만 적용돼요. 이렇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버티면 국세는 5년까지만, 국세는 요 1일 0.02% 적용되는 것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까지만 적용되고요. 5년까지만. 자, 그리고 지방세 중과상금은 요거 체납한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중과상금 적용하면 우습잖아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근데 국세 0.02% 이것은 체납한 국세 150만 원, 100만 원이었다고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1일 0.02% 적용 되는 것은 평생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5년까지만 국세는, 그리고 요 0.02% 있죠?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국세 가산금 요 규정이 없어지지 않았, 지방세 가산금 규정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통합된 것으로 해서, 국세처럼 통합된 것으로 해서 지방세도 묶어서 서술이 되어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국세는 이렇게 적용되고, 둘 다 고지서 발부되는데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근데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는 일별로 1일 0.02%씩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일별로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지방세는 0.025% 현재. 근데 0.02%로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아직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근데 국세는 0.02%로 일할로 적용되는 것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우리 교재에서 거기 동그라미 3번 가산세 종류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얘기가 40, 20, 10%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1할로 적용되는 것은 25로 되는데 10만 분의 22로 개정이 됐습니다.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는 요거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만 3% 적용되는 거예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않는 양도세처럼 신고 납부할 때는 요것만 적용되는 거고,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뒤에 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 세목별 그 가산세 특이사항 여러분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징가산세 부과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고의제라고 해서 공부했던 분들, 등록면허세는 신고의제라고 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니까 무신고 과소징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잘 모르는 분은 뒤에 또 나와요. 제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공부했던 분들만 읽어보고 가시고요. 기본이론 배웠던 분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불이행하면 당연히 가산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또 배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를 선택했어요. 고지서 날라오는데 고지서 시중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기한 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통과하시고 뒤에 강론에서 다시 배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납세무 소멸입니다. 자, 우리 세금 납부하려면은 추상조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 거칠 때 소멸 사유요. 시험에 28회 때 한번 박스형 문제로 해서 이거 섞어 놓고서 소멸 사유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문제 지문 안 주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소멸 사유. 자, 하나하나 다 체크하죠. 납부.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충당.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과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건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효자입니다. 자, 근데 효자 아들인데, 여기 보세요. 네.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지자체로부터요. 어떤 안내문이 왔냐? 30원의 세금을 이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야.
환급 절차에서 돌려받고 또 납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돌려받을 것과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럼 상계 처리되어지는 30원만큼은 세금이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물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충당 말 뜻만 알아두시고 부과 취소. 자, 세금 부과를 취소를 해요. 그럼 처음 부과했을 때 소급해서 효력이 슈샥 없어집니다. 취소 소멸사이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예요. 자,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이 법정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제척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0년 전, 20년 전에 세금 안 낸 게 있다, 제가. 덜 낸 게 있다 이러면서 이번에 가산세 폭탄 안겨오면 안 되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죠? 증거자료도 하나도 안 남고 그렇게 오래되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부가권 제척기간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징수권 소멸 시 완성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다섯 가지 꼭 기억합니다. 소멸시 아닌 거 부과 철회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 도달이 안 돼. 그럼 거둬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납세자의 사망 체크하셔야죠.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그러는데 안 끝나요. 납세자의 사망. 이거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소멸사유 아니고요.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법인 합병도 소멸사유 아닙니다.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 핵심에 그 용어 나와 있는데 결손 처분은 일단 얘가 세금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어요. 그럼 결손 처분이라고 넘어갔다가 얘가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뭔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손 처분도 소멸사유 아니라는 거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가로 2번이요. 부가권의 제척기간이요. 자, 세금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는데요. 이 거기 중단과 정지, 정지 없음 거기다 밑줄입니다. 여러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 새로 시작하고 또 일정기간 다시 멈추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 없습니다. 밑줄이고요. 그래서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여러분 틀려요.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지 제척기간 중단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중단 정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 제척기간인데요. 지방세 제척기간은 여러분 잘 보세요. 높이로 외웁니다. 저처럼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수 두 번째 거를 사기쳤을 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감받았다 밑줄이고 10년이요. 근데 두 번째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 증여 받았어요. 근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거 10년입니다. 원래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7년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입니다. 세 번째 거, 네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읽어보면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10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 다섯 번째인가요? 예,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몇 년? 7년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 5년이요. 그래서 10년, 7년, 5년이요. 자,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일반 국세 제척기간 봅니다.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우리 교재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같이 갑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이요. 그래서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우리 교재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제가 표 알려드리는 대로 좀 우리 교재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편하게 국세는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자 이렇게 제가 국세는 표로 정리해드리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국세는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따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표대로.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일반 국세 제척 기간이요. 사기 쳤다. 사기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거나 그러면 사기 쳤을 때는 10년의 제척 기간 정도입니다. 10년. 일반 국세,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같은 일반 국세는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또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부담부 증여가 뭔지 우리 기본 이론 우리 기본서 배웠던 분들은 이론 배웠던 분들은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예요.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이런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똑같아요. 얘네들 사기쳤다 그러면 15년입니다. 15년. 자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종부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10년, 7년, 5년. 높이로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사기치면 15년, 무신고 15년, 그리고 기타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높이로 외웁니다.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 여러분요. 제척기간 기산일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입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그리고 이 제척기간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별표시해놓고 꼭 알아둡니다. 양가로 2번 제척기간 꼭 별표시해놓고 이 기간은 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국세는 따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9페이지 양가로 3번 징수권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 얘기인데 지방세 소멸시효예요. 지방세 국세 소멸시효 표에다가 별표시 또 하시고요. 지방세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지방세 부과세요. 이게 5천만 원 미만일 때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아, 5년입니다.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말이 안 나가네요. 소멸시효 기간이. 그 다음에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표, 여기에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는데 중단 사유 정도만 밑줄고 놓으시면 됩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요거 밑줄 그어서 중단 사유 정도 알아둡니다. 이렇게. 이런 중단 사유가 있잖아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게 있으면 시효는요. 예를 들어서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합니다. 5년. 이런 식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정지는 꼭 기간 동안에만 정지하는 건데 쭉 읽어봅니다. 뭐 분할 분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뭐 사행의 취소의 소송을 위해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무슨 기간 동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런 기간 동안에는 정지합니다. 정지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요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2년 더 진행하면 소멸시효 5년 완성 이런 겁니다. 자,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 중단은 처음부터 새로이 수시효가 진행합니다.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주로 세금 내는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 중단합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 눈여겨 봐주시고 소멸시효 기산일 이런 것까지는 뭐 한 번 나온 적 없고요.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20페이지 기한후 신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한후 신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게 기한후 신고예요. 여러분,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잖아요. 자, 그리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납세 고지도 발부하잖아요. 자, 그럴 때 신고 기한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도 줄어들고 일손도 줄어드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 있어요. 저 신고납부 불성실하잖아요. 그럼 가산세 중대잖아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전화할 때마다 1일 0.022%로 집 국세 같으면 지방세는 0.025%인데 0.022%로 개정안 나와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거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고지서 날라올 때까지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에 있을 게 가산세 안 겨울 때까지 계속 고지서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신고기한 지났어요. 고지서 발부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뒤늦게라도 기한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기한 신고입니다.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이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밑줄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는 게 기한을 신고예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인데 과소신고했을 때 뒤늦게 좌수해서 광명 찾는 건 수정신고라고 해요. 이건 기한을 신고예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밑줄이고 지자체장이 그 지방세 과분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밑줄이요. 기한을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밑줄. 자, 그래서 포인트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 하는 게 기한을 신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결정 통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한을 신고에는 납세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한을 신고 뒤늦게 납세무자 했다고 해서 납세물 확정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액 결정이요. 기한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세품과 세액을 결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쭉 밑줄이요. 그래서 최종적인 세액 확정은 지자체장이 기한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함으로써 납세물 확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양가로 4번 감면율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을 신고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데 거기 표 나와 있죠.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에 기한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가산세 50% 감면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꼭 적어놓으세요. 기한을 신고 납부 지연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감면 안 해준다는 것을 자 감면 안 해준다는 걸 거기 아래에다가 적어놓습니다. 맨 표 아래에다가 자 기한을 신고는 신고에 관한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감면해준다면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줍니다. 원래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20%잖아요. 납부세액 20%. 거기에 절반을 깎아주니까 실질적으로 10%만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개월 내 기한 지나서 1개월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감면. 그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는 20% 감면. 그래서 50, 30, 20% 감면해줍니다. 감면율 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신고했을 때 감면율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X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 해준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제3장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는 별표시를 2개 하시고요. 별표시 2개 하시고 이거는 어떻든 간에 29회, 30회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꼭.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이제 제3장 지방세, 국세도 다 포함입니다. 이거 지방세와 국세, 이 조세채권과 타채권과의 관계 있죠. 자, 공매나 경매 됐어요. 체납세리선이 공매, 경매 넘어갔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